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일상에서 성도의 그 모습을 집 거위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집 거위들이다.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다. 설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소에만 머무를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 숫거위는 신도들을 북돋는다. 우리는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 더 축복받은 땅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녕 날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꽥꽥거리는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리고는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그들은 여전히 걸어서 간다. 말씀을 듣고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와 일터에서 또 교회와 학교에서 다른 그 모습으로 인한 심각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모든 분들이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번에 주님을 만난 체험, 한 번에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쭉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공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혼의 안전함과 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였던 믿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스르르 없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생명까지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유익한다고 하고 생명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의 선택사항이 경건의 훈련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지속해야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미국에서 잠깐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스리랑카 국적을 가진 그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7살, 8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그 친구가 이제 집세도 절약할 겸 하면서 룸메이트를 이제 구했는데 방은 자기가 집주인인 자기가 쓰고 이제 거실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뭐 당시 제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서 저는 그냥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딱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거실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룸메이트와 처음에 편안하고 재밌게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가 그 친구의 종교를 알게 됐는데 이슬람교도인 거예요. 때마침 그 라마단 기간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라마단이라고 하면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그냥 그런 절기 정도로 생각을 했지 크게 저에게까지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해 질 때까지 뭐 금욕 생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그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마침 그 메카 방향이 제가 있는 그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벽 사이를 두고 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서 그렇게 시간마다 절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분이 이렇게 너무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집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 스스로도 확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저도 그 벽 사이를 두고 그 친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친구가 기도가 끝나도 저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을 예배의 초소로 삼았었어요. 항상 성경책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정해놓은 시간 묵상을 하고 그 기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보냈던 어느 때보다 친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꼭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마치 호랑이 굴에 우리가 우리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즘 간절히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마음 놓고 살다가 그냥 위기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연중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렁이 담 넘듯 유혹과 죄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보내는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한 습관이 일상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을 꼭 찾아가셨어요. 무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어요. 또 엄청나게 일과가 많은 날, 숨이 가플 정도로 몰아치는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무리를 헤쳐 보냈다 하셨는데 이 날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날입니다. 얼마나 그날이 뭐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았겠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다 먹이시고 난 다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밖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아주 복음서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감당하시고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썼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선뜻 떠오르는 장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그 장면이 다 떠오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속에 기도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그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그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빠져 있고 기도가 빠져 있어서 우리 마음에 부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어려울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물 밖은 아무리 풍랑이 강하게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깊은 물 속은 어떨까요? 요동함이 없어요. 깊은 물 속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요동함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구별했던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곳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키면서 이방신에게 섬긴 그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한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총리가 이제 되었을 때, 그때도 다니엘을 못마땅히 여겨서 시기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국 꾀를, 음모를 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칙령으로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주 다니엘을 주목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그가 늘 하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 사실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거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런 심정 아닐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탈레반의 정권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프가니스탄 성도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건 바벨론에서 누렸던 호사, 어떤 그가 가졌던 직위, 능력, 풍요로움, 인정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이었어요. 누가 뜯어 말려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그 시간이 좋았던 거죠. 너무 행복했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또 포로에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이에요. 다니엘이 권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여전히 총리인 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지만 소년일 때도 노인이 된 지금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그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요동함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없다면 질서 있게 정돈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치게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유튜브 영상이나 SNS로 인하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필요한 말씀 묵상, 또 기도의 시간이 나의 하루에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지, 이 시간 없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시대와 급격한 변화로 인한 그 혼란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씨와 중심에 청년 세대를 두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그 대표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부흥의 전초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소그룹이 생겼고 예배에 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깊은 회개가 터지고, 그러한 일들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19세기 2차 대각성 운동도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해서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두웠는데 그때 부흥의 중심에도 청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낀 4명의 신실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계속 그 일을 이어갔었어요. 그러던 그 모습을 그 학교 총장이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캠퍼스 전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로 불이 이어져서 예일대와 뭐 프린스턴 대학으로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D.L. 무디는 30세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나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30세의 나이였어요. 청년의 나이였죠. 존 웨슬리, 35세의 올더스케이터에서 회심 후에 정말 놀랍게 그의 삶이 달라지고 부흥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그 말씀과 기도가 부흥을 준비시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서 존 웨슬리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처럼, 또 기도하고 있는 청년. 무디가, 디엘 무디가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가셨어요. 주님은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얻었을 때,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내 눈물의 이유가 나의 삶에 국한되어서, 내 기도의 이유가 나의 삶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게 되고,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성세대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만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 같이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다니엘과 함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야만 하는 그 순간,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니엘이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위기에 빠진 순간에 다니엘이 돌아와서 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그 바벨론 땅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됐겠습니까? 든든했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던, 바벨론화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연합해서 살라고, 어두운 시대를 함께 헤쳐가라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의 연합, 기도의 연합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중요한 일, 어떤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마음 편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는 거꾸로 기도로 섬기고 있는 대상, 내가 계속 기도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새 친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또래, 셀, 동역자들, 팀원들, 하나님이 그러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나를 위해 옆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이,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관계예요. 자유롭게 대면하긴 어렵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곳곳에요 기도할 모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 화요 중보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미 다 열리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흘겨보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미 동역자들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팥없는 찐빵처럼 마음 없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마음이 빠지고 그냥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 위험, 늘 이 점에 있어서 깨어서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공동체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염려도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담당 또래 전도사님에게 또 또래 리더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연결시켜 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일상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요. 영적 근력이 있으면, 사실 경건의 훈련이 습관되어 있으면 코로나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요동함은 없어요. 요동함 없이 우리가 가야 할 정도를 갈 수가 있어요. 하고 있던 일, 급하게 달려갔던 걸음을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안에 가장 있어야 할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되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의 훈련에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저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묵상을 하는 그 힘을, 말씀을 갈망하게 할 그 힘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경건의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근력을 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도의 연합, 말씀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는 마음의 장벽은 녹아지고 말씀과 기도의 불은 우리의 심령에 붙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들을 심령에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할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할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이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우리 청년들, 성도들 안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얻고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일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 강력한 연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땅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들과 여자들, 또 많은 약한 이들이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젊은이 교회 선교사 대의로 지키려고 합니다. 화요일, 토요일, 주일 이어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그 기도 제목과 선교주의 형편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 함께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며 주의 복음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